제9대 동작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직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의장을 지냈던 조진희 재선 의원이 맡았는데요. 그간의 경험을 살려 동료 의원을 지원하고 따뜻함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. 뉴스엔 이 사람, 이번 시간에는 동작구의회 조진희 부의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의회 운영 방향 등을 들어봤습니다. 아유, 훌륭하시고 또 경륜이 많으신 그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저를 또 이렇게 부의장에 선임해 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17분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우리 의회 발전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제 구대의 슬로건의 소통이잖아요. 슬로건처럼 또 서로 소통하고 또 협력하면서 또 의원님들끼리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주민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의원님들이 모두 역량을 제대로 잘 발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. 8대 초선 때는 그냥 혼자 막연히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9대 재선이 되고 보니까 혼자보다는 모두 함께 열심히 해야 되는,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또 의회 사무국 또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까지도 모두 함께 협력이 돼야지 우리 주민 행복에 행복을 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 더 노력하면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면 초기 원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. 그래서 원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의회 내 좀 갈등 상황이 또 좀 있었고 또 의회 전반적인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빡빡한 일정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또 잘한 점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선이고 또 부의장이 되고 보니까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의회 전반적인 운영이나 또 상임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약간의 제가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.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의원이라면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좀 애민정신이라고 할까요? 저는 그런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구의원, 구의장, 부의장이기도 하지만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그런 의원이고 싶습니다. 주민들하고 항상 함께하면서 따뜻한 진정성 있는 의원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제 부족한 점을 더 많이 갈고 닦아서 우리 주민들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원이고 싶습니다. 정말로 코로나하고 수해 등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. 또 최근에 또 금리 인상, 또 물가 상승 등으로 경기 침체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희망 잃지 마시고 용기 100배 하셔서 이런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. 이상입니다.